신라. 이쪽이 백제. 백제. 예. 그리고 이제 신라 때는 저쪽이 경북 김천. 저쪽이 전라도. 저쪽에도 전라북도에 행정구역이. 아. 근데 이제 이상한 게 뭐냐면은 행정구역은 전라도라도 말도 경상도 말을 하시고. 근데 모든 게 다 우리 시문장님 말은 어디 말이에요? 저는 전라도 말도 아니고 충청도 말도 아니고. 날씨 추워지는데 건강 조심하세요. 아이 감사합니다. 석굴을 지나니 왠지 타임머신을 타고 삼국시대로 돌아간 기분입니다. 묘한 기분을 한층 더 설레게 해주는 들꽃 향이 있더군요. 수고하십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아하, 안녕하세요. 이게 지금 수확하시는 건가? 네. 국화. 이름이 그냥 국화예요? 네, 국화인데 물어버린 이제 차를 다 놔가지고 이제 이 손님으로 잡히고 이 사람 몸에 비춰야 돼요. 차를 만드시는 거구만요. 꽃잎이 콩할 만한 이 노란 국화는 산국입니다. 주로 고지대에서 자라죠. 이게 완전히 핀 꽃을 이렇게 나이죠? 네. 네, 이것으로 차를 끓인다. 아이고, 참. 철목리 마을 분들은 집집마다 발효액을 만들어 드신답니다. 그 중에서 가장 장독이 많은 댁을 가보기로 했습니다. 어우, 이 냄새하고. 이게 지금 이 국화 가지고 오는 거예요? 국화 발효액이? 네, 국화 발효액도 있고 멸치 발효액, 뭐 별의별 발효액 산약, 모든 산약 발효액도 다 있습니다. 아, 등국화? 예. 이건 작년에 담은 삼국 발효액입니다. 삼국은 수분이 적기 때문에 3년이 지나면 묽어지게 된답니다. 달면서도 굉장히 도코네요. 물김치에다가 이렇게 드시면 향이 굉장히 강하니까 굉장히 맛있어요. 네. 요즘은 커피보다는 차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으시죠. 이 삼국차는 폐렴과 기관지염은 물론 두통과 감기 예방에도 좋다고 합니다. 만드는 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. 깨끗이 씻은 삼국이 잠길 정도로 설탕물을 끓여서 잠길 정도로 부으면 되죠. 신경 써야 하는 건 설탕과 삼국의 배합과 산소가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겁니다. 산야초 특히 이런 게 이것저것 굉장히 몸에 좋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해보자. 이것도 좋으니까 해보자라고 해서 그래서 자꾸 철철이 전부 다 한 거예요. 이것도 저것도 보면은 뭐 질갱이부터 시작해서 다 이제 봄, 여름, 가을 다 있어요. 이거는 오바피 열매 2년 된 거, 숙성된 거예요. 물이 희석해서 음료로 마셔요. 아. 그럼 굉장히 향이 굉장히 좋아요. 생숙이에요. 고기 그 재일 때 조금 넣으면은 그 고기의 비린내 맛을 없애줘요. 남편을 따라 시댁으로 내려온 이영순 씨는 올해로 11년째 발효액을 만들고 있습니다. 장독만 해도 600여 개가 넘는데요. 그 시간만큼 음식 솜씨도 일취월장했습니다. 삼국 발효액으로 국물 맛을 낸 물김치는 그녀가 자랑하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. 삼국을 함께 땄던 어르신들이 고맙게도 저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시는군요. 돼지 뼈다귀를 넣고 푹 끓인 마을 대대로 내려오는 시래기 국입니다. 언제 드세요 이거는? 아무 때를 먹고 싶대로 먹지. 옛날에는 대기만 다 대마. 다 대마를 뭐 아무 때도 지금은 자주 먹어요. 옛날에는 자주 못 먹었지만. 어머니 어떻게 이렇게 같은 전라도 여기 그 무주인데 경상도 말도 있고 전라도 말도 있고 뭐 이렇게 약간 충청도 말도 있고 그래요? 이 지역이 그런가 봐요. 내가 경기라서 근데 이게 섞여가지고. 저 말도 섞이고 여 말도 섞이고 말이 섞이 나오나 하잖아. 한국이야 이거. 거짓말 못한다는 게 스님 아까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여하고 그하고 틀려. 틀린다 하잖아 나, 내 말하고. 옆에 있던 솥에서 시래기가 다 삶아졌습니다.